안녕하세요. 헤어 더 뮤지컬 어나더 컨트리 팀입니다. 아, 이거 아 좋았는데 왜 안 좋아? 누가 봐도 정적이 몇 초였는데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헤어 더 뮤지컬 어나더 컨트리 팀입니다. 우리 가늘 항상 난 몰래 속삭이는 이 어쨌든 넌 올바른 쪽에 서 있을 거잖아, 그치? 판단은 언제나 객관적이어야 돼. 객관. 헤어 더 뮤지컬 치킨 건 치킨고 돌아보세! 저런 왜 만족적이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뭔가 옆에서 들었을 때 전혀 파이팅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하고 싶어요. 어나더 컨트리 팀에서는 좋은데요? 그럼 우리 뭐가 돼?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10대들의 인민이 되어있는 화이팅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걸 선수치죠. 저희는 교복이 진짜예요. 아 맞아.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같이 의상을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희는 교복뿐만 아니라 크리켓 맞아요. 거의 아니 우리는 그냥 잠옷만 입고 왔어도 벌써. 아, 그렇죠. 실크? 그렇죠. 저희는 학교에 학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는 수녀님이 계세요. 정말 너무 중요하죠. 와, 그럼 내 여기까지 말 안 하려고 했어. 저희 학교는 잠시만. 저희도 있어요? 그래요? 어떤 배우는 게 그냥 럭비도 있고 농구도 있고 난리 나지. 아 농구도 있나요? 그럼요. 농구 저희가 인구가 출신은 맞죠? 저희 학교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등록금이 더 저렴하죠. 그렇죠. 장르가 좀 다르다 보니까 뭐든 이해 못했어. 이해를 해야지 납득을 해야 이해를 못해. 관객 듣겠다 근데 신입생들이 오히려 조금 등록금이 싸서 티켓도 얼마예요? 할인율도 좋아요? 아니 할인율을 떠나서 올해 정가도 저희 학교의 장점을 딱 얘기 드리면 확실한 장점은 저희 학교에는 누가 봐도 킹카와 킹카를 확실한 킹카와 킹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물어보는 확실한 킹카와 킹카 누가 봐도 뭐 성사신자가 이겼죠. 졌다고 하면 의심스럽다. 일단은 몸풀기 퀴즈는 저희가 5점 드릴 건데요. 자, 몸풀기 퀴즈의 승자는 헤어더 뮤지컬 팀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급식체 맞추기. 아 쉽지 이런 거. 아 요거는 객관식 아니고 주관식입니다. 네. 다만추. 아 너구나. 저 얼마 전에 이걸로 상품 받았거든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근데 잠시만요. 너무 좀 쉬운 것 같은데 좀 올려주셔야 돼요. 아 네. 이번 때문에 아 진짜 왜 그래요? 이건 아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손민수했다. 예? 뭐라고요? 손민수했다. 손민수했다? 유명한 분인가요? 손민수. 아 일단 우리 다른 건 아니야. 손민수했다? 아 진짜 손민수했다? 네. 장민수는 제가 주민말인가요? 장민수 형은 내가 드라마에 나왔던 캐릭터의 어떤 특성을 드라마를 손민수했다 있어요. 이거를 웹툰 되게 유명한 걸 드라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손민수가 뭐 줄임말이에요? 아, 그럼 그러면 저희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건가? 요즘에 뭐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건가? 아. 그거 웹툰 아니 지금 오늘 유동 씨가 입은 의상이 아 너무 과하다. 멋있다. 과하고 진짜 막 보기 불편하다. 유동이 형 의상. 야 넓은 팀이야. 이거 보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마이크인가요? 조금 투머치하지만 약간 젠틀하고 멋있다. 약간 좀 약간 네. 혹시 ARS 있나요? ARS.
손민수 했다 저희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입은 유동식 의상이 저들을 좀 손민수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저들을 손민수 한 것 같아요. 레퍼런스 형 안 드실 거예요. 들어왔어. 네, 준혁 씨가 저들을 대변했다. 대변. 방송에 대변이라고 나와도 되나요? 손민수다. 무언가를 잘 표현하다. 표현하다? 지금 많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표현했다. 뭔가 대변했다. 완전 내가 더 맞잖아. 저들을 따라했다. 정답! 내가 저들인데? 저들 자체인데. 핑크.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았는데? 뭐지 이게? 핑거프린스. 핑거프린스. 뜻은? 아니. 오케이. 땡, 손을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 아니야. 핑거프린스. 오케이. 이게 뭐냐면 핑거프린스. 그 문자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거를 하기 귀찮아하는 사람. 비슷해요. 아니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손을 지시하는 사람. 내가 맞아. 이거 해 이렇게.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뭐의 줄임말인지 말씀해 주세요. 핑거프린스. 핑거프린스. 핑거프린세스. 핑거프린세스. 핑거페이스.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 핑크네. 오, 맞아. 오, 맞아요. 아, 얘 핑크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뭘 검색하거나 뭔가 이럴 때 아, 제가 그러니까 물어보면 제가 귀찮아서 아니야. 아무튼 그냥 아니야. 내가 말한 게 그거잖아. 뭐래? 이해라 저래라. 정답. 저도 문제. 아, 이런 거 봐. 아이고. 다음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엄마에게 데리러 오라고 전화한다. 어? 이거 맞는데? 그냥 약간 변화 없다. 그래서 다 오는데. 엄마! 그래서. 자, 2번. 신호등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어, 맞아. 괜찮죠? 기다려야지. 10년이 걸려. 전화해서 신호등 발표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 3번. 교통 정리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걷는다. 아... 3번. 교통 정리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걷는다. 아니야. 정답. 아니, 이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나인지 안 쳐. 쳐라, 이 분이 잡혔어요. 다음에 드신다고. 평생 기다려. 나 여기 안 가서 사진 찍어. 초등학교 앞에 동생 어머니 있어. 아니, 안 계시면 나. 아니, 나. 나 그럼 평생 기다릴 거야, 진짜. 아니, 네 개 중에 하나는 먼저 차에 치이는지 친구를 먼저 보낸다. 친구의 답을 몰라야 되는데. 학생들은 취미 활동으로 크리켓 경기를 하는데요. 아, 그렇죠. 크리켓 경기의 선수들은 한 팀당 몇 명일까요? 5번 13명. 땡. 우리 자, 빨리 가. 아우. 2번 8명. 땡. 자, 이제 세 번. 1번 해 봐. 1번 해 봐. 3번. 어? 3번 8명. 11명. 땡. 4번. 땡. 1번 6명. 1번 6명. 1번 6명. 6번. 어떤 분께서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침착해. 6, 8, 10이었으니까 3번 10명. 네? 3번 11명. 김동네. 아니, 김동네 아니었어? 자, 타임. 작품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몇 명인지 모른다는 게 좀 되게 안타깝다. 여기서 3번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아니야, 나 맞죠? 우리 다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3번 10명. 3번 10명. 오! 대여자 뮤지컬 앞에 양키즈. 대여자 뮤지컬에서 학생들은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을 준비하는데요. 피터가 이 연극에서 맡은 배역은? 피터가 맡은 거? 네. 번호 맞춘 돼요. 너 피터. 3번 줄리엣. 땡! 땡! 1번 로미? 땡! 땡! 아예 그냥 몸볼이 4번 머큐쇼. 3번 2번 가져왔어. 4번 머큐쇼? 3번 2번 가져왔어. 정답! 정답! 오! 맞아! 역시 머큐쇼! 우와! 또 머큐쇼! 머큐쇼! 88.2! 188.8! 맞아! 188.7! 남이야. 박사정. 땡!